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볼 것은 아란이네요. 이분께서 요청한 것은 3카 5입으로 가고 싶은데 갈아야 할 템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. 네네, 그렇습니다. 이거요. 이거 두 개요. 1번 글속의 반지, 2번 실버 블라썸링, 3번 마이스터링이 되겠고요. 도미네이터 저도 하는데 에디 한 줄 정도는 좀 챙겨주는 걸 좀 선호하고요. 예상대로 피방 도미의 피방 무기겠죠. 좋습니다. 옵션 좋네요. 야, 74에 보공 14에 데미지 5%. 야, 좋습니다. 피방 꼭 끼면 확실히 크리가 좀 여유롭다. 잘 올라가네. 5에 48에 9%. 다 에디가 없는 게 좀 아쉽네. 75에 9%. 10성까지나, 어우. 이런 류의 템 괜찮죠. 78에 56. 좋습니다. 30% 환자까지 했군요. 나중에 이벤트 노려서 하려는 거구나. 두 줄. 좋아요. 좋습니다. 이거는 12%, 15%, 18% 토도 있으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7에 40짜리 주업에 90. 좋습니다. 4에 51에 공심. 자기 잘 됐다. 02. 5에 20에 665. 보조 무기. 이분께 또 추천하는 아이템 똑같습니다. 3카 5웨이브에 간다고 하셨죠, 그죠? 똑같아요. 기본 정형화가 그래도 다 돼있거든. 첫 번째 방법. 가성비의 17성 템을 산다. 말 그대로 17성에 한 7억, 8억, 6억 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 에디 공십짜리를 쓰거나, 두 번째, 자신이 천천히 맞춰나간다. 추업이라든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느낌. 6에 40에 두 줄이면 더 좋고, 요런 느낌으로 맞춰나가는 거 추천드리고 있고요. 세 번째 사은품으로는 자기가 직접 만드는 거죠. 이것처럼. 그게 오래 걸리긴 하지. 그리고 이제 이거부터 젠 팩업부터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유니온을 키우셔야겠네요. 유니온이 아예 막혀있네. 뭐야? 링크가 아예 없는 거야? 링크하고 유니온부터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링크하고 유니온부터 해주시고, 그러면 이제 정형화돼 있어 주수태도 다 올라갈 거예요. 그러면은 사냥하는데 그렇게 무리 없을 것 같네요.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링크 유니온부터 하고, 그 다음에 마련대로 템 세팅 진행하면은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. 네네. 고객님께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저도 이렇게 깔끔한 거 처음 봐가지고. 아무것도 없네. 진짜 깔끔하네.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링크하고 유니온부터가 좀 필요해 보이십니다. 너무 깔끔하네. 네,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 됐다고 하시네요.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. 첫 번째, 유니온하고 링크를 키워라. 두 번째, 말한 대로 템 세팅 해주시고, 세 번째,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